오늘 르 클라시크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의 이 더비 매치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2대0으로 이겼는데, 사실 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퇴장을 당하면서 경고도 엄청 받았어요. 경기력 자체가 사실은 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안 좋기도 했고,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 마르세유가 경기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후반전에 퇴장당한 상태에서 경기력이 더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퇴장을 당하자마자 후반전에 이강인을 투입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려는 노력을 엘리케 감독이 바로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에 대한 엘리케 감독의 신뢰도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이기고 있을 때도 사실은 공격을 뭐 바꿔주는 존재로 교체 투입할 때도 있고, 당연히 뭐 선발로 나올 때는 늘 선발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처럼 수비가 필요한 경기에서도 이강인을 출전을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엘리케 감독이 공격이 필요할 때도 이강인, 수비가 필요할 때도 이강인, 이강인에 대한 이제 신뢰가 두터운 상태인 건데, 이게 보시면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전에 더 안 좋았어요. 전반전에는 다이아몬드 4-4-2 전형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전형을 많이 쓰죠. 덴벨레를 공미로 두고 최전방에 은바페와 무하니, 미드필더에 에메리,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그런데 오늘 이제 마르세유가 이렇게 중앙지향적인 전술을 파리 생제르맹이 들고 나오는 걸 아니까 좌우 측면을 많이 흔듭니다. 근데 이 좌우 측면을 흔들 때 아무래도 하킴이라던가 리카란데스 풀백 자원들이 끌려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끌려 나갔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다시금 다른 선수들이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을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전반전에 11-11로 싸웠을 때는 이 다이아몬드 전형에 대한 단점이 많이 나타나는 경기였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지역에 선수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마르세유가 측면으로 볼을 끌고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리카르난데스가 이 선수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풀백이 이 측면 공간을 넓게 커버해야 돼요. 그런데 풀백이 끌려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수와 풀백 사이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마르세유는 패스를 넣어주면서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마르세유가 오히려 11-11일 때는 내려앉았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하다가 끊기면 거기서 공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역습을 하고, 역습을 할 때 측면을 흔드는 이런 장면을 만들면서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 퇴장이 어떤 장면에서 나왔냐, 퇴장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풀백 리카르난데스가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되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오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되게 단순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랄두가 오바메양을 따라 들어오다가 순간적으로 오바메양을 약간 놓쳤죠. 근데 여기서 베랄두가 놓치면 안 되니까 오바메양을 밀어버리면서 여기서 반칙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뭐 심판마다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요 상황을 완벽하게 오바메양을 놓치는 상황에서 베랄두가 반칙을 했다, 이 판단을 내리면서 베랄두가 퇴장을 당했어요. 이 퇴장을 당했던 모습도 초반에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마르세유가 역습은 그래도 잘해요. 근데 이제 보통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이 본인들이 주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가 우리보다 좋은 팀인데 수비를 하면 오히려 공격을 하다가 끊기고 역습당하는 이런 장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이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쓰면서 공격할 때는 더 못했는데, 베랄두가 퇴장을 당한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됐냐, 리카르난데스가 중앙 수비수를 맡고요, 에메리가 왼쪽 풀백으로 왔어요.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최전방의 은바페, 오른쪽에 덴벨레, 왼쪽에 무하니였죠. 근데 여기서 무하니를 이강인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도 좋은 자원이기도 하지만, 요 왼쪽 라인에서 수비적으로 뛰었던 그 경험이 많은 선수죠. 왜냐,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 내지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뛰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엘리케 감독이 인터뷰도 했었죠. 아기레 감독 밑에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로 발전하면서 내가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도 직접 했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가 필요하니까 마요르카 때의 경험, 왼쪽 측면 미드필더 수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장을 당했는데 이제 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역습만 노립니다. 역습을 노리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마르세유가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일단 공격을 잘 못해요. 마르세유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르세유가 올라왔을 때 턴오버가 나오면서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죠. 여기서 재밌었던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엘리케 감독도 전술적으로 좋은 감독이에요. 이제 은바페가 가운데 있고 왼쪽에서는 이강인입니다. 그리고 덴벨레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하키미가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서는 하키미, 왼쪽에서는 이강인, 중앙에서는 은바페, 패스를 뿌려주는 건 덴벨레. 이런 딱 전형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3백을 만들죠. 물론 이제 3백의 이 커버 범위가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매우 크겠지만 이러한 전형을 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이 파리 생제르맹이 후반전에 이강인을 투입하면서부터 밸런스를 잡고 역습을 하는데 역습이 더 잘 됐습니다. 공격할 때 이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하키미가 한 칸 올라가고요. 덴벨레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강인이 올라가니까 은바페는 최전방에 있고요. 자연스럽게 뒤에는 하키미가 올라가면서 3백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뒤에 3백, 미드필더 2명, 그 다음에 하키미, 덴벨레, 이강인, 최전방에 은바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하키미를 이제 올려 쓰는 게 뒷공간에 대한 이제 공략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하키미가 볼을 잡은 다음에 덴벨레에게 주고 본인은 그냥 뜁니다. 뛰어나가면 오늘 덴벨레가 패스를 잘 뿌려줬어요. 덤벨레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간 하키미에게 한 번에 찔러주고, 한 번만 찔러줘도 하키미가 본인의 스프린트를 살려서 마르세유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전형을 확실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후반전에 마르세유가 올라오니까 파리생제르맹이 더 잘해지더라. 되게 재밌는 그런 현상이었고, 왼쪽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 참 많이 뛰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이렇게 두 줄 수비 만들고 이강인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르세유가 에메리와 이강인, 특히나 이 에메리가 왼쪽 풀백에 어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볼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에메리가 상대 공격수랑 1대1 상황이 되는데 이때 이강인이 빠르게 내려가서 에메리를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메리가 측면 수비가 약간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열심히 내려가서 에메리의 부족한 수비를 숫자적으로 늘려주는,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도 완전 풀백처럼 뛰는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수비력까지는 아니지만 내려가서 수비를 도와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공격할 때는 왼쪽으로 빨리 올라오면서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해주고, 그래야 은바페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올라오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해주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오늘 후반전에는 4-4-1,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두 명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원 숫자를 늘려주는 플레이도 했습니다. 이 장면도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강인을 통해서 볼을 배급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 이제 뭐 정말 공격적으로 막 번뜩이거나 이런 장면은 나오기가 힘들었죠. 아무래도 한 명이 없는 상태고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서 이제 뭐 공격적으로는 뭐 번뜩이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무한히를 바로 뺀 다음에 이강인을 넣은 거고, 선수 숫자가 적으면 볼 소유 능력이 좋은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상대가 숫자적으로 이제 막 밀어붙일 거니까 여기서 볼을 지켜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무한히보다 아주 나은 점이 바로 이런 점이죠.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이 볼을 잡아요. 그리고 상대가 당연히 선수 숫자가 많으니까 강하게 압박합니다. 근데 이강인이 여기서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약간 계속 뺑글뺑글 돕니다. 힘에서 밀리지 않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두 명이 붙었는데 이걸 버텨내요. 그러면서 볼을 지켜낸 다음에 선수를 맞춰서 내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선수의 숫자가 적은 팀이 할 수 있는 한 명이 2인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오늘 이강인 선수가 해줬다. 반면에 이제 그 오늘 덴벨레는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덴벨레가 오늘 되게 잘한 경기였거든요. 근데 덴벨레는 저런 또 안정감 있는 볼 소유를 하는 성향은 아니죠. 이제 이강인 같은 경우는 도전적인 드리블을 덴벨레보다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볼 소유는 덴벨레보다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강인의 그 투입이 밸런스를 맞추고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 파리 생제르맹이 다이아몬드 442에서 441의 형태가 되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마르세유의 미드필더 라인은 선수가 많죠. 그런데 앞쪽에서 세컨볼이 떨어질 때 비티냐가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중원 싸움에 거의 한 2-3인분을 합니다. 숫자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비티냐가 달려들어오면서 세컨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르세유의 미드필더 라인이 많았는데
비티냐 한 명 때문에 완전히 모든 선수가 돌파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비티냐가 멈추지 않고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심지어 수비수가 빠르게 달려와서 슬라이딩 태클 했는데 이 슬라이딩 태클도 그냥 이겨내요. 거의 이거는 이 비티냐가 한 네다섯 명을 바보로 만드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하는데 분명히 10명인 팀이 11명인 팀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데 비티냐가 한 네다섯 명을 제끼고 오니까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자가 많죠. 이게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요. 여기서 비티냐가 뛰어올라가는 덴벨레에게 패스. 그리고 덴벨레도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다시금 비티냐에게 리턴. 여기서 비티냐의 득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가 없을 때는 개인 능력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세유가 동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코너킥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역습을 시작할 때 하키미 뜁니다. 그러면 뛰어가는 하키미가 빨라요. 정말 빨라서 마르세유가 하키미의 스피드를 못 잡습니다. 하키미가 계속 끌고 올라가니까 마르세유가 수비 라인에 또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교체로 들어온 아센시오와 하무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키미가 편안하게 뛰어들어가는 아센시오에게 패스. 아센시오는 뛰어들어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반대로 뛰어가는 하무스에게 패스. 여기서 하무스가 1대1 찬스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하키미의 원맨쇼 드리블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10명인 팀이 11명인 팀을 상대로 수적일 우위를 가져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 생제르맹의 개개인의 선수들이 마르세유의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강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 두 명이 붙었을 때 상대가 수적 우위를 점하려고 할 때 그 수적 우위를 비집고 이겨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수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역설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경기가 뭐 마르세유와 파리 생제르맹의 뭐 수준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고요. 뭔가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 플랜 A는 좋지 않지만 선수들의 뭔가 상승세, 뭔가 이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경기 결과를 뒤집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전술적으로도 어쨌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선수들도 상승세에 있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도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엘리케 감독도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술을 짜오는 걸 보면 워낙에 유연한 감독이기 때문에 뭐 플랜 A는 오늘 안 좋았지만 이 플랜 B, 플랜 C는 굉장히 좋았다.